그리스도인의 소망에 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랍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의 장이라고 그러는데, 히브리서 11장,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뭐 이렇게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믿음의 선진들, 뭐 아벨로부터 뭐 기라성 같은 그 믿음의 선배들 얘기를 쭉 펼쳐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믿음의 선배들이 다 믿음의 실체, 정말로 선한 행동, 선한 삶이 있었다. 아, 이거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아벨은 정말로 희생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해 증거했다. 아, 에녹의 믿음에 관하여,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으니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 아, 하나님을 늘 기쁘시게 하던 사람이다. 하나님 늘 기쁘게 하는 일을 했다. 하나님 서운한 일을 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그래서 에녹을 기뻐해가지고 에녹을 하늘나라로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게 했다. 근데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는가? 히브리서 11장 6, 7절에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을지라 했거든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 믿음이는 어떠한 믿음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예. 하나님이 실체가 있는 하나님이다. 아, 그걸 믿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 가까이 계시고 늘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늘 상을 주시는 분이다. 아, 여러분,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 가까이 하시라 그랬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길이 뭐 여러 가지 있죠. 기도하는 일, 뭐 말씀을 보는 일, 뭐 찬송 예배 드리는 일, 뭐 친교를 나누는 일, 전도하는 일, 선을 행하는 일. 야, 얼마나 그 하나님 가까이 하는 일이 많습니까? 그러한 일들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상 주신다. 이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우리는 이것을 늘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되는 것을 깨닫고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러한 그 특히 또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아, 이 땅에 헐벗고 굶주리고 병들고 오게 갇히고 외로운 사람들을 찾아보는 일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다. 그런 일들을 할 때 우리에게 큰 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믿음에 관해서 이어서 이제 모세의 믿음을 그렇게 설명하잖아요.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택하였으니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잠시 죄악의 낙을, 이집트의 죄악의 낙을 잠시 땅에서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택하였으니 영원한 상을 바라보고 그렇게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이러한 그 구약시대 믿음의 선배들도 그 소망 가운데 행함이 있는 그런 실체가 있는 그런 신앙인들이었다. 우리 신약시대 구원의 목적이 뭐냐, 구원의 결과가 뭐냐, 선악과 관계없다 뭐 이렇게 강조할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한 목적은 우리를 악에서 건지시는 것이다. 주기도 모르는 날마다 악에서 구하소서 기도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뭐 에베소서 2장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이니 자랑할 것이 없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랍니다. 이게 에베소서 2장 말씀이거든요. 그 사도행전 3장 마지막 절에서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그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했느니라. 아, 악에서 벗어나는 것이 구원이다. 구원의 목적도 악에서 선으로 옮기는 것이고 구원의 결과도 악에서 선으로
옮기는 것이다. 이 우리 정말 선한 사마라인이 돼서 그 선한 그리스도인이 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다. 이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로마서 2장 7절에 사도 바울이 야, 하나님께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실 거야. 참고 선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주실 것이지만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환난과 곤고와 사망이 있을 것이다. 예, 갈라디아서 6장에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마음으로 여길 받지 않으시나니 사람이 무엇이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자기 욕심을 따라가는 사람은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고 희생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예, 또 디도서 그 2장 14절 하나님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선한 일에 열심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에베소 2장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받았느니라. 예, 디모데전서 6장에서도 야, 이 세상에 부한 사람들을 명해서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자기를 위하여 장래 좋은 터를 쌓고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그랬거든요. 예, 히브리서 13장에서 선을 행함과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니라 그랬거든요. 진정한 제사는 자비를 베푸는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늘 야, 하나님은 자비를 원하시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그랬는데 예, 그 히브리서 13장에서는 선을 행함과 나눠주는 일, 자비를 베푸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제사다. 그같이 예, 그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린 참으로 하나님의 미랄이 떨어져 죽지 않은 하나님 그대로 있고 떨어져 죽은 그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정말 희생과 선 사랑을 실천하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정말로 그 실체가 있는 생생한 강력한 풍성한 충만한 믿음과 소망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선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본분이요 본질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늘 악에서 벗어나서 선한 삶을 사는 길이 또 늘 영적인 훈련을 하는 것임을 깨닫고 참으로 선한 그리스도인 선한 사마리인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